날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ABL 바이오고요. 네. 29,400원 그래도 평당가 좀 저점 매수 하신 것 같습니다. 5% 들고 계시고요. 비중도 안 많고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셔서. 아, 그럼 최근에 노리신 네. 거군요. 맞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딱 종목명만 듣고 이거 어떡하지? 고점일까봐. 네, 매수가가 그래도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저때 들어가시진 않았겠죠. 고점 보고 못 파신 건 아니겠죠. 43,000원 찍고 내려온 거면 사실은 네. 진짜 속상하거든요. 일단은 다시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건지. 근데 이 정도면은 네.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싶긴 한데 말이죠. 네, 추가 매수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만 거의 30% 가까이 밀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에서 이전에 급등 나오기 전에는 진입을 하신 건 아니겠죠. 아마 이제 최근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요 구간에 진입하셨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약 바이오가 좋은 분위기를 타면서 급등 나왔었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저가를 계속해서 깨고 있었던 구간이라 지금 시장은 뭐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주목받고 관심도가 끌어올려져야 결론적으로 주가 또한 우리가 상승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물량을 좀 빼버리고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접근을 생각해야 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닥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도 힘든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한 26,500원 구간. 요 구간을 만약에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일단 한 2만 원, 한 3천 원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바닥을 좀 짚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의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크게 매력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큰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찌라시 돌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좀 뱉어내는 그림들. 물론 이제 알테오젠은 어떤 뭐 특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유상증자 찌라시 같은 경우에도 알고 보니 뭐 3자 배정에 대한 부분이었다. 사실 그렇게 이제 나쁜 이슈는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물량이 워낙 강력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그렇게 이제 좋았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또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즉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큰형들이 일제히 다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는 접근을 하려면 확실하게 이슈 있고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올라갈 준비를 해준 종목에 국한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추세 계속 깨버리고 있고 바닥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의 어떤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ADC 이중 항체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지금 개발 중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내년 3반기에 또 이제 임상 1상이 진행 중인 이제 또 뭐 추가적인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또 이제 결과가 나와 주어야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바닥 잡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투자만 조금 진행을 하면 그래도 ABL 바이오는 뭐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너무 조금 일찍 들어가셨다라는 거. 아직까지 이제 추세가 깨져가고 있고 바닥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요거를 좀 너무 빠르게 들어가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 26,500원 구간 그리고 조금 더 혹시나 이 구간은 이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탈을 하게 되면 약 한 23,000원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바닥 잡았다라고 해서 매수가 되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실하게 행보를 그려주면서 물량이 들어오는 구간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상승의 출발점은 일전에 물량이 확실하게 좀 들어와 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제약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또 분위기를 같이 타주면서 ABL 바이오도 같이 올라왔던 거거든요.
지금은 뭐 알테오존도 그렇고 지금 같은 궤도에 속하는 쪽들이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ABL 바이오도 지금은 차분하게 좀 시간을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좀 횡보를 해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고개를 돌려주는 시점이 나올 때 그때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지만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타점만 잘 잡으시면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얼마든지 차트의 흐름을 돌려서 상방으로 돌려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